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가 무려 9억 4천만 원이 잡힌 물건으로 현재는 반값까지 왔습니다. 최저가 49% 금액은 4억 6천만 원으로 오는 2월 21일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입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보 10분 거리의 더블 역세권, 그리고 지역에서도 인정하는 전문대학교 임대수요권에 들어온 입지기에 임대수요 또한 꾸준한 현황으로 공실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대명동에 위치한 이번 물건은 전체적인 지가도 괜찮은 지역으로 현재 토지금액만 놓고 봐도 최저가 기준 평당 380만원,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며 건물도 2015년식 아직까지는 꽤 쓸만한 물건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외관만 봤을 때도 큰 수리 없이 낙찰 후 도배장판만 하셔도 임대는 바로 가능한 컨디션으로 보여집니다. 외벽은 대리석을 비롯하여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이탈부 없이 깔끔한 현황이며 주차장 바닥은 칼라 콘크리트 마감으로 이 또한 깔끔합니다. 전체 가구수는 10가구의 배치로 1층은 주차장, 2층과 3층 구조 동일합니다. 투룸 한 가구, 미투 한 가구, 원룸 두 가구의 배치, 4층은 주인 세대를 포함 원룸이 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가구수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이라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기에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주인 세대가 배치되어 있어 실거주를 하시거나 임대 세팅 시 반전세식으로 세팅을 하신다면 보증금과 월세 모두 괜찮은 조건으로 세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가구나 상가주택 임대수익용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매력적인 물건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물건 정보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817,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15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65.19평, 건물 면적은 118평이고 감정가는 9억 4,039만 620원, 최저가는 49%입니다. 4억 6천 79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21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5억 400만원, 평당 775만원, 최저가 49% 금액 2억 4,700만원, 평당 379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4억 3,600만원, 평당 369만원, 최저가 49% 금액 2억 1,400만원, 평당 181만원의 금액입니다.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1층은 주차 공간이 7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원룸이 한 가구, 그리고 정면쪽으로 해서도 원룸이 한 가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는 방 하나, 거실 하나의 투베이, 미투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뒤쪽 편으로 해서 거실 하나 양쪽으로 방이 배치된 투룸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은 원룸 두 가구, 미투 한 가구, 투룸 한 가구의 2층, 3층 구조입니다. 4층은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주인 세대 현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방 1, 그리고 안방이죠. 내실, 내욕실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주방을 지나면은 뒤쪽 편으로 해서 방 2와 거실, 공용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원룸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데 2층, 3층의 원룸보다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넓은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주변 입지와 함께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오늘 물건은 바로 옆쪽으로 해서 영남이공대학교, 그 옆쪽으로는 영남대병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의 직접적인 수요권의 오늘 물건이라 볼 수 있고, 여기 앞쪽으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죠. 현충로역과 안지랑역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구대학교 대명캠퍼스, 계대 대명캠퍼스 등 학교들이 어느 정도 밀집한 그런 입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프라임이라는 다가구 물건이고, 여기 바로 앞쪽으로 해서 2020년 7월 달에 평당 846만 원의 금액으로 실거래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준공 연도는 2011년식 대지 면적에서 75평, 오늘 물건보다는 약 10평가량 큰 현황이고 연면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식 부분에서는 오늘 물건이 좀 더 낮지만 대지 면적이라든지 여기 입지적으로도 이 물건이 좀 더 큰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 현황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현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보시면 비슷한 현황들은 평당 800 중반에서 900만원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23년 10월 최근 거래죠. 501만원에 거래된 물건은 9억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토지지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바로 옆쪽 임대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증금 300에 월 25만원 원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별도 10만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월세는 35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용승인은 2017년식으로 오늘 물건보다는 2년 정도 연식이 더 좋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들도 보증금 200에 월 21만원 관리비가 9만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 월세 비용은 한 30만원 정도의 시세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 3층 구조가 동일하죠. 투룸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미투 한 가구의 구조인데 투룸은 월 50, 원룸은 30만원, 그리고 미투는 40만원 해서 층별 15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층 주인 3룸 같은 경우는 반전세식으로 60만원의 임대 수익, 원룸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는 매월 9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총 임대 수익은 월 390만원, 최저가인 4억 6천만원 기준 연 10%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네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501호 주인세대 보증금이 1억 7천만원 가량 잡히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가 잡히는 그런 현황인데 시세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현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 2015년 당시 최우선 면제금액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9억 4천만원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49% 금액이죠. 4억 6천 79만 천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제가 24년 1월 24일 최저가인 6억 5천 8백만원 가량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건 추천보다는 혹시나 조사 없이 한번 유찰된 그런 금액이라는 점만 보고 입찰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더 기다려보시라고 영상을 제작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영상은 제작을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셨고 상당히 괜찮은 금액입니다. 4억 6천만원까지 내려온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해차에서는 입찰을 준비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구 다가구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